디올류 코나 EV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같고요. 앞쪽에 그릴이 전기차스럽게 좀 막혀 있고요. 하단부의 픽셀을 조금 더 강조한 디자인이 엿보입니다. 심리스 호라이즌에도 픽셀이 강조가 되어 있고, 범퍼 하단부의 인테이크 쪽도 이렇게 보시면 픽셀을 강조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충전할 수 있는 충전도 커버 주변부는 히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볼 수가 없네요. 시승 행사이기 때문에 컬러를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미라지 그린이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도자기 느낌이 나서 이 컬러도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지 그린이고요. 그 옆에 사이버 그레이 메탈릭인데,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한테도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이 도자기 컬러하고 미라지 그린하고 둘이 비슷한 톤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는 보통 이 소형 SUV들에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코나는 잘 소화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비스 블랙 펄이고요. 그리고 형광색, 이게 너무 컬러가 튀어서 잘 안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형광빛인데 카메라 불빛에는 약간 이 옐로우가 좀 많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네오테릭 옐로우라고 하는 컬러고요. 이게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사뭇 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는 뭐 제일 무난하죠. 깔끔하고 무난한 화이트 컬러입니다. 아틀라스 화이트고요. 제가 시승했던 차량은 레드 컬러인데요,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약간 그 새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좀 진중한 느낌의, 묵직한 느낌의 검은색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고급스럽고 좀 단단한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이고요. 그레이 컬러입니다.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펄이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은 조금 더 반딱반딱한 느낌이 들고요. 약간 메탈 느낌, 그러니까 메탈릭이긴 한데 언뜻 보면 좀 텁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철판이 실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이고 볼륨감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레이 컬러고요. 네, 블루 컬러는 외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도 생각보다 실물을 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특이하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블루 컬러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58V에 180.9A고요. 출력은 64.8kW에 150kW, 250W·N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능 거리는 복합 기준으로 368km고요. 도심에서는 395, 고속에서는 335입니다. 전비죠. 전비는 kWh당 4.8km 복합 기준이고요. 도심에서는 5.2, 고속에서는 4.3입니다. 내연기관 대신에 전기 모터를 장착하고 있다 보니까 엔진룸의 공간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도 별도로 마련을 해놨는데, 뭐 다양한 수납물들 여기에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무리 같은 것들이나 커버가 좀 빡빡하거든요. 이런 거 참 신경 써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존 코나에서 정말 정말 아쉬웠던 후드의 게스식 리프트가 양쪽으로 짧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꼼꼼하게 구성에 포함시킨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면부에서 느껴지는 균형감각 같은 것들 너무 좋고요. 특히나 이전 세대에 비해서 C필러에서 뒤쪽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이 도톰하면서 본격적인 SUV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좋고 공간적으로도 유리한 모습을 하고 있죠.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9입니다. 휠 아치 부분과 사이드 스커트는 바디 컬러랑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몰딩 부분에 블랙 하이그로스로 두툼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심형 SUV, 소형 SUV의 디자인 포인트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특징인데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아래쪽에 형상을 달리하거나 그 주변부 실링을 보완해서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을 저감시키고 있고요.
시승 차량은 이 루프가 투톤으로 되어 있지 않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되어 있지 않은 원톤의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요 정도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코나는 이 각도에서 보면 뭔가 좀 아쉬운, 뭔가 이렇게 좀 떼똑한 느낌이 들었는데 디올류 코나에서는 그런 디자인적인 아쉬움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준 것 같아요. 루프 위쪽에 있는 스포일러에 하이마운트 스톤 램프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픽셀을 강조를 했고요. 길게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에도 역시 픽셀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범퍼 하단부에도 곳곳에 픽셀을 넣어줬는데 현대자동차의 픽셀 디자인 아이콘은 글쎄요,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자동차에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후면부에서의 안정감도 좋고요. 확실히 이 테일라이트가 얇고 길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이 배가 되고 조금 스포티한 맛을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전기차라 별도의 배기구는 없고요.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보여주려고 각도를 잡아봤는데 예, 뒤쪽에 확인이 되시죠?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시면 작동합니다. 속도는 조금 더 빨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뒤쪽 공간 여유 좋은 편이고요. 글쎄요, 이 차의 등급을 감안하면 부족하지도 차고 넘치지도 않는 아주 적절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석 뒤쪽은 조금 파놨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공간을 더 확보할 수가 있는데 조수석 뒤쪽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실내 등은 LED로 구성을 해놨는데 운전석 뒤쪽만 있고 조수석 뒤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패드 두툼하게 처리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펑크 수리킷하고 일반 전원에서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잭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커버링이 아주 꼼꼼하고요. 패드 두께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밑으로 내리면 이걸 2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턱이지기는 하는데 뒤쪽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공간 좋고요. 손잡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도 장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스마트키는 최근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과 같이 현대의 엠블럼 형상화한 어떻게 조약돌 같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런 형태인데 호불호가 좀 나뉘기는 하죠.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의 옵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측면에 이 스마트 원격주차 보조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네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원나 기능은 뒤쪽에 없고요.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은 텅텅하는 빈소리가 아니고 나름 좀 다부진 느낌이 있습니다. 실내는 그레이 원톤으로 되어 있는데 좀 차분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이 좋고요. 블랙보다는 그래도 좀 산뜻하고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조금 특이하죠.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기아자동차 EV9도 제 기억에 메쉬 타입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나 EV에도 같은 형태의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측면도 디자인 깔끔하고요. 시트는 두 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만 오토를 지원을 해주고 매포켓 크기 적당합니다. 시트는 기본 전동 기능에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 버튼이죠. 그리고 럼버 서포트가 4way가 아니고 2way 타입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습니다. 안장보다는 저는 등받이가 많이 편했는데요. 생각보다 이 날개 부분이 많이 돋아 있어서 몸을 잘 잡아줬던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유리 면적이 굉장히 컸었는데 실내에서 보면은 완전히 파노라마 타입은 아니고요. 지금 절반 정도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일반 썬루프보다는 개방감이 좋지만은 본격적인 파노라마 타입은 아닌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센터터는 루프 적절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수납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움푹 파여있고 양쪽에 벽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납물이 바깥으로 안 나오죠.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풋레스트는 전체적으로 커버링이 되어 있는 우레탄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덮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바로 옆에 휴즈박스 있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온오프하는 것은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이고 조사각 조절 가능합니다. 자세 제어장치 온오프가 이쪽에 달려있네요. 여기는 그냥 캔버스 기능인데 간단하게 뭐 이 사진 같은 것들이나 메모 같은 것들 여기에 부착시켜놓고 보는 그런 용도입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두 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신차라는 느낌 좋고요.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이고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가솔린 모델에 적용됐던 것과 같습니다. 역시 현대메크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막 그 급격하게 핸들 조작하다 보면 저거 있는 부분이 좀 직관적으로 스티어링의 각도라든가 위치 같은 것들을 잘 인식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전원 보트는 푸시 타입이고요. EV라고 쓰여 있습니다. 초기 전원 온을 했을 때에 아무 소음이 없죠. 이게 바로 이 전기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의 변화도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노우, 노멀, 스포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는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이 기어 변속 방식은 현대자동차 내연기관하고 전기차에 두루두루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바퀴의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뒤트는 방식이고 피는 측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직관적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증강 현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사진을 보여주고 카메라로 영상을 보여주고 그 영상 위에 길 안내가 덮어씌워지는 이런 형태인데 제네시스 정도에서 봤었는데 이제 코나까지 내려와서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2D 정도가 제 이 감성에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 그래픽 구성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로 좀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충전 스테이션 찾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 왜곡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도 유연하게 잘 반응해주고 있고 증강현실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차량의 위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 차를 타고 있는데 이게 컬러 선택이 가능했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차량 컬러랑 같이 매칭이 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벤트가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은색에 흰색으로 폰트가 있는데 여기 각도에 따라서는 조금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약간 햇빛 비치고 그러면 좀 얼 비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나타 디 엣지처럼 검은색에 흰색 폰트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공조장치는 오밀조밀하게 구성 잘 돼 있고 오토모드 기본 적용돼 있고요. 드라이버만 충족시킬 수 있는 세팅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토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이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안전벨트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요. USB는 C타입이 두 개인데 하나는 충전 전용이고 하나는 입력 충전을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너무 깔끔하고 좋죠.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NFC를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하고 스티어링의 열선은 2단입니다. 오토홀드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붙어 있지 않고 드라이브 모드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빌트인 캠에 관련된 기능, 메모리 보관하는 곳인데요. 요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컵홀더를 쓸 때는 지금처럼 펼치시면 되고 쓰지 않을 때는 이걸 접어서 이 전체를 다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배치를 해뒀습니다.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요. 여기 터 있어서 이 뒤까지 쭉 공간이 연결돼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조금 높게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이 공간감을 활용할 수 있게 아주 구성이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석 수납도 2단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짐, 뭐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수납 공간을 잡아당기면 툭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내려와서 사용하기에 조금 고급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내장 같은 것들도 참 신경 많이 썼다는 느낌 받고요. 선바이저 크게 적절하고 거울이 너무 커서 좋은 것 같아요. 조명은 연동은 안 되어 있지만 LED고요. 클립도 꼼꼼히 잘 챙겨놨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다 LED 구성이고 빌트인 캠에 SS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블루링크도 여기서 바로 접속할 수가 있어요. 선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의 유리 면적이 이렇게 보니까 또 굉장히 큰데요? 네. 작동 속도도 적절하고요. 이너 커튼도 다 전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실내 거울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주변에 이 테두리 부분이 두터워지 않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지만 시야가 나쁘진 않습니다.
녀석입니다. 유리는 예, 내려가는 것도 누르고 있어야 되고요. 깔끔하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널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등받이는 안 되고 안장 부분만 따끈따끈 하더라고요. 에포켓은 컵홀더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 평평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바닥에서 앞좌석 의자 아래 부분까지는 공간이 그렇게 막 여유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 치고는 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요. ISO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 시트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2단으로 되거든요. 요만큼 예, 지금 보시는 만큼 요 정도가 각도 조절 가능합니다. 암레스트 잡아당겨보면 오픈타입으로 컵홀더 두 개고 각도 좋습니다. 헤드레스트가 생각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쿠션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위쪽에 움푹 이렇게 파여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도 여유는 좋습니다. 승하차도 편안하고요. 무릎 공간 굉장히 좋은데요. 에어벤트도 갖춰놨고 여기에 250V 전원 인버터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노트북이나 기타 뭐 차박이나 솔캠용으로 공간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잠깐 휴식을 취하실 때 여러 가지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두 개 준비가 되어 있고 릴렉스 컴포트 시트 적용이 되어 있어서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굉장히 좋은 위치, 편안한 위치로 설정을 해줍니다. 용도는 각자 잘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치과 생각이 나서 그렇게 좋아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맞추면 이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편안하게 말 그대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데 헤드레스트가 메쉬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되게 부드럽고 이 땀도 안 차고 그래서 한몫 더 거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워크인 스위치는 그 아래쪽에 있고요. 실내는 기존에 먼저 소개됐던 내연기관 차량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성 깔끔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리고 오밀조밀하게 이 복잡한 기능들을 모아놔서 실내에서 전체적으로 좀 심플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정말 조용하고요. 승차감이 부드러운데 이전의 코나 EV랑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멀티링크 서스펜션의 이 부시 종류들이 조금 더 유연성이 늘어난 것 같아서 운전을 할 때 그리고 저속 구간이나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도심 주행의 승차감도 만족도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요. 세게 달리지 않더라도 한 60km 전후로 달리다 보면은 차가 또 EV 차량이다 보니까 워낙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소소한 이런 그 공명음이나 풍정음 같은 것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주변부의 몰딩 같은 부분이나 재질도 그렇고 형상도 조금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소음 진동에 대한 대책들도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을 이 증강현실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같이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도로 폭도 좀 있고 차량 주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거든요. 오히려 실제 영상 위에다가 길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더 도움을 많이 받는데 복잡한 도심이거나 너무 차량이 이제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는 조금 어지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요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호불호가 나눠질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전비는 한번 충전했을 때 복합 기준 368km인가요? 도심에서 395, 400km가 조금 안 되는데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저는 전기차에서 개인적으로는 400km인데 그 부분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짧은 시승이라서 한 4-5시간 정도 타는 시승 코스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비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킬로와트 아워당 공인 복합전비가 4.8km 정도인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5km대 후반에서 6km대에도 어렵지 않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봐서 짐작컨대 400km 이상도 적어도 날씨가 따뜻할 때 요즘 한 5, 6, 7, 8, 9월, 10월 정도까지도 400km 정도는 실제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유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HUD는 지금 주변이 밝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소나타 D 엣지보다 큽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주변에 과속방지가 몇 킬로까지 과속방지가 단속하는 게 몇 킬로까지 돼 있는지
앞쪽에 터널을 들어가야 되는지 뭐 IC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에 대한 요약 정보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인식하기에 좋고요. 시트의 형상은 기존에 먼저 출시된 내연기관 모델하고 하이브리드랑 큰 차이는 없지만 이 헤드레스트가 메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텐션도 적당히 있으면서 장시간 차량에 앉아있을 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목을 조금 편안하게 기대면서 가더라도 땀 차거나 이 부담스러운 머리 부분이 또 열이 많잖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저는 좀 열이 좀 있는 편인데 메쉬 타입 헤드레스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운전을 오래 할 때 장시간 차량에 앉아있을 때 조금 더 상쾌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무게감이 조금 더 느껴지고요. 배터리가 바닥에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크게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셰시 밸런스라고 할까요? 무게배분 같은 것들에서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이 더 높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유연한 느낌, 후륜 멀티링크의 부싱까지도 조금 더 유연성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승차감에 대한 안락한 정도, 부드러운 정도, 그리고 코너링을 할 때 좀 유연하게 이렇게 쭉쭉 버텨주는 이런 맛이 확실히 이 내연기관하고 차이도 나고 또 기존의 코나 EV랑도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너링은 속도를 좀 높여봤을 때 전륜구동 특유의 스티어는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무게 배분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순간적으로 토크 같은 것들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경쾌하면서도 시원시원하게 와인딩 로드를 즐길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평균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4.4km인데 지금 현재는 5km거든요. 뭐 5.5 정도 보시면은 실제 킬로와트아워당 전비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연비 신경 쓰면서 고속도로 주행을 한 건 아닌데 생각보다 실 그 전비, 전비죠. 연비가 아니고 전비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회생제동은 0레벨에서 4레벨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3레벨에서 4레벨로 올라가면 맥스라고 표시가 되고 화면에 좀 안 잡힐 것 같겠는데 아이페달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원페달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돼요.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필요한데 요거 적응 일단 되고 나면은 브레이크 계통의 이 내구성이라고 할까요? 교체 주기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가 부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의 부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면 전기차를 오랫동안 보유하실 때 유지관리 비용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회생제동을 적절히 활용을 하면 활용하지 않더라도 더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회생제동 기능까지 사용을 잘 하시면 브레이크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기준치에서 조금 높은 편에 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HD2까지, 그러니까 차선 변경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하고 자동으로 주변의 GPS 정보를 활용해서 이 구간 단속이라든가 단속 구간의 정보를 인지해가지고 속도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것까지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계 단계마다 간격 명확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현대자동차 최근 차량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인데 이 가속도 그렇고 감속도 그렇고 조금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좀 울컥울컥 한다거나 아니면 감속할 때 이렇게 움찔한다거나 이런 게 약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미세한 것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OTA 업그레이드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지원이 가능하고요. 롱레인지는 프리미엄하고 인스퍼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인스퍼레이션이고요. 옵션을 제외했을 때 5,300만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만 어쨌거나 전기차의 기본 가격은 아직까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프라가 조금 더 좋아져서 충전 스테이션의 이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충전이 뭐 무선도 가능하고 충전 시간이 뭐 한 몇 분 정도, 몇십 분 정도까지 몇 시간이 아니고 완속을 하더라도 한두 시간이면 다 되고 막 이런 환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이 차량 가격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충전음하고 공경음도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는데 예, 앞쪽에는 이준석 차량들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의외로 조용해서 지금 잠깐 문을 열어서 만져봤는데 일반 유리 셋업치고는 제법 풍절음이나 공경음 같은 것들 잘 대응을 해줍니다.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이 전기모터로 구동하는 차량들은 부동에 대한 소음이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풍절음이나 공경음이 도드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귀 기울여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차량 이 그레이드나 가격대에 비해서는 현대자동차가 대응을 잘 해주고 있네요. 전체적인 승차감은 단단함보다는 좀 부드러운, 예, 부드러운 세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도 크기에 비해서 예, 소형 SUV 컨셉치고는 승차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내연기관보다도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을 뒤쪽에서는 받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같은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는데 두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에 글쎄요, 저는 이 EV 모델이 조금 더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게감도 있고 무게중심도 조금 아래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거든요, 무게가. 그런 부분들이 승차감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진하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이 좀 아이코닉하면서도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구성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SUV보다는 승용차에 가깝고요. 승용차보다는 그래도 살짝 높다 보니까 시야도 좋으면서 승하차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디자인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줘서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쭉 연결은 되지만 약간 이렇게 낮게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 위쪽으로, 주변 위쪽으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보니까 앞쪽이 좀 탁 트여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A필러가 바깥쪽에서 봤을 땐 좀 두툼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 디자인을, 내장을 이렇게 얇게 처리를 해줘서 답답한 느낌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를 도어에 고정해서 여기도 유리로 해줬으면은 이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유리 딱 하나 추가되면, 쪽창 추가되면 되게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조금 기대해 보고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보스 오디오가 추가가 되어 있고 스피커가 기본이 6개인데 보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8개, 그리고 보스 옵션하고 이 ASD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이 사운드 제네레이터로 전기차가 워낙 조용하니까 인위적인 소리를 내주는데요.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주선 윙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데 글쎄요, 이 도심주행에서 너무 조용하니까 주변에 소리를 좀 내주는 그런 역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스포츠 모드에서 막 좀 재미있게 사운드를 들려주는, 달리는 그 쾌감을 즐길 수 있게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 몸이 닿는 부분, 안장하고 등받이 몸이 닿는 부분이 스위드 재질로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나뉘는데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재질은 아닙니다. 몸을 잘 잡아주기는 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달리거나 뭐 와인딩 로드를 즐기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통풍 시트가 달려있다 보니까 또 그 텁텁한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들도 상쇄시켜서 이 정도의 구성이면은 뭐 예, 선택을 해도 재질이 이렇게 돼 있어도 크게 호불호가 나뉠 것 같지는 않네요. 고속도로에서 탄력적으로 한 80에서 100 정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에코 모드로 예, 정말 신경 써서 주행을 해보면 전비가 킬로와트아워당 7km 넘어갑니다. 7.3, 뭐 7.4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냥 연비 신경 안 쓰고 쭉 타게 되면은 6km 중반에서 후반 정도, 예, 6km대는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전기차의 정확한 전비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의 기후 조건이 날씨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적어도 1년 정도 한 사이클은 돌고 나서 평균치를 내봤을 때가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킬로와트아워당 정확한 전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전비는 오늘자 기준, 예, 낮 기온이 23도에서 27도 사이를 오갈 때 이 정도의 날씨에서 정속 주행했을 때의 전비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네, 이상 디올류 코나 EV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